그건 내가 오지랖 선에 풀었을 때지. 내 주머니에 있는 거. 바보처럼 자꾸 내거 병신처럼 자꾸 내주는 거. 내 오지랖 귀신 날못 말린다 그랬어. 그럴 때는, 내가 자꾸 주다가 한번안 주면 욕먹는다니까요? 그러니까요. 그런 오지랖은 필요가 없는 거야. 안녕하세요. 남양주점집 매화당의 매화신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이 사람이 누굴 만나냐에 따라서 되게 이제 인생의 판가름이 되게 많이 이제 변하잖아요. 맞아요.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어떤 나를 도와주는 사람, 이제 뭐 귀인이라고 칭한다면 어떤 그런 귀인을 좀 만나기 위해서는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나한테 귀인이라는 게 이렇게 좀 다가오게끔 하려면 일단 내 본연의 자세부터가 중요한 것 혹시나 같아요. 어떤 이런 비방이나 비술, 뭐 비책,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? 비술비책 비방 이런 것도 많지만은 일단은 우리가 아무리 비술비방 비책을 이렇게 드려도 내 자세가 안 되어 있으면은 봐봐, 내가 그 때강도짓을 하고 있고, 사람만 보면 시비를 걸고 앉았고, 막 폭행을 일삼고, 욕지거리를 해야 되고, 막 이러는데, 우리가 좋은 비방 비술법을 줬어. 줬는데, 나한테 왜 기인 안 붙어? 우리한테 오히려 시비 안 되니까? 본인 행동 자체의 기본 자세부터 안 되어 있으면서. 최고의 비술 비방은요, 내 기본 자세. 선행? 선행. 선행이요. 네. 내 거를 좀 내려놓고 좀 베품? 베품. 그 다음이 진실. 진실. 이러다 보면은 좀 나한테 좋은 사람들이 자꾸 붙어. 그리고 내가 자꾸 선행을 베풀잖아요. 오지랖이 아닌 선행입니다. 자꾸 넘어져 있는 사람이라든가 쓰러져 있는 사람이든가 이런 사람이 일으켜서 부축해서 병원을 데려가다 준다든가 뭐 이런 거 같은 거 자꾸 선행 이런 식으로 선행을 자꾸 베풀다 보면은요. 나한테 귀인이 올 수밖에 없어. 이 사람한테 넘어진 사람한테는 내가 지금 내가 귀인이 된 거잖아요. 그쵸. 그러면은 이 사람이 당장 나를 못 도와줬어도 이 사람 조상에서는 나를 도와주거든. 나를 도와준단 말이야. 눈에 보이지 않는 귀인. 정말 저도 선생님 말씀에 참 동감을 하면서도 참 인생이라는 게 이게 참 잘해주고도 꼭이 사람 배신하고 욕먹는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. 그건 내가 오지랖 선에 풀었을 때지. 내 주머니에 있는 거. 바보처럼 자꾸 내 거, 병신처럼 자꾸 내주는 거. 내 오지랖 귀신 날못 말린다 그랬어. 그럴 때는, 내가 자꾸 주다가 한번안 주면 욕먹는다니까요? 그러니까요. 그런 오지랖은 필요가 없는 거야. 선행. 내가 선행이라 그랬잖아요. 그게 최고의 비방 비술법이라니까요. 약간 그게 그 어떤 뭐 업을 닦는다 어떤 이런 그쵸. 쪽으로 그러면서도 내 업을 닦고, 내가 또내 전생에서 업을 닦고, 내좀 살아가면서 또내 업장 소멸이 되고, 동물이라도 이렇게 쓰러져 있으면 동물이 다쳤어. 동물들 다 사람들 그냥 지나가요. 동물이니까 조금 보면서. 근데 이 아이를 가지고 병원을 데리고 갔다? 근데 병원에서 6인데요. 제가 길에서 이렇게 있어서 불쌍히 데리고 왔어요. 근데 그 얘기를 또 옆에 있던 다른 사람이 이제 자기 이제 애완 펫을 이제 또 고치러 왔는데, 이 사람 마음이 너무 예쁜 거야. 이 사람이 이제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어.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, 이 사람이 지금 회장이네. 이 마음이 너무 또 감동 깊게 본 거지. 그래서 자기 회사에 다시 이제 이렇게 끌어들이고, 거기서 보니까 이 사람 또 일도 잘해. 그 높은 자리에 또 올라가 끌어갖고 올리는 거지. 이게 귀인인지 모르겠어요. 그렇죠. 우리가 맨날 부적 써주고 뭐 해주고 해도 내 마음가짐, 이게 안 되어 있으면요. 내가 아까도 그랬잖아요. 내가 행동이 자체가 시비 걸고 욕하고 누구만 보면 쌈질하려고 하는데 맨날 부적 갖고 다니면 뭐할 거야. 하나 소용없어. 내 기본 자세가 안 되어 있는데. 이게 최고의 비방 비술 비책이라고 생각을 해요. 저는 선행. 베품. 내가 뭘 받으려고 하는 그게 아니고요. 내가 그냥 내 마음에서 진심에서 우러나서 하는 거. 내가 그랬잖아요. 아까 감독님 그랬잖아요. 저는 왜 맨날 죽어도 욕을 먹어요? 근데 그거는 내가 얘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얘도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. 그러니 이거는 내가 죽고 내가 기대려고 하는 게 있잖아.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. 그냥 내가 줬을 때는 내가 이렇게 베풀 때는 그냥 거기서 끝내야 돼.
그런 마음만 있으면요, 귀는 반드시 온답니다.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. 오늘도 이렇게 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